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와.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깨골. 안녕, 얘들아. 아. 친구들, 저 오늘은, 오, 개구리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개구리예요. 자, 혀를 똘똘똘똘 말아서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슝.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개구리. 입이 움직이는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구리 잠깐만 서있고. 먼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자, 이렇게 입, 혀를 만들어줄 빨간 색깔. 빨간색. 넌 빨강이 아니잖니? 빨간색 색종이. 작은 것, 4분의 1 크기, 한 장. 눈 그려줄 검정 펜, 붙여줄 풀, 또 가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오늘은 개굴, 개굴, 개구리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뒷면이 하얀색이면 눈을 그려주면 되겠죠, 친구들. 자,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먼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요. 쓱쓱쓱. 접고요. 다시 반을 접으세요. 쫀쫀쫀.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로 얘를 양쪽을 접어주세요.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죠. 갈라지는 부분.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쪽, 앞으로. 아래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쓱쓱쓱. 짠. 이렇게. 자,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잘 봐요, 친구들. 여기가 벌어지는 부분이죠, 친구들. 자, 벌어지는, 이게 입이 될 거예요, 입. 자, 여기 접은 부분 다시 펼쳐서, 요, 위쪽이 아니고, 요쪽, 아래쪽으로, 다시 반을 이렇게 접어줘요. 자, 왼쪽도 똑같이, 똑같이 접어주세요. 요요! 자, 요렇게. 그리고 얘를 또 반으로 접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반. 자, 이쪽도 왼쪽으로 반을 접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다시 반. 다시 이렇게 반이 되도록 접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안쪽으로 반이 되도록 슝슝. 자,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죠? 여기 사이. 요 사이에 손톱을 넣어서 쫙 이렇게 벌려줘요. 이렇게. 슉!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이걸 그냥 눈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친구들. 이렇게 꼭 그리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눈 모양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벌려줘요. 벌려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도 이렇게. 슝. 반 뒤집어서 이렇게. 짠. 눈이 완성된 거예요, 개구리. 자, 이번에는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있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자, 가로를 가운데 향해서 이렇게 접어줘요, 반을. 자, 왼쪽도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반을 접어줘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위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모아줘요, 가운데로 전부 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쪽으로 한번 접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왼쪽으로 한번 쓱쓱쓱 이렇게 접고, 다시 펼치고, 오른쪽으로도 자, 아래 줄에 맞춰서, 아래 가로줄에 맞춰서, 샥샥샥.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이번에 여기를 뾰족하게 딱 이렇게 누르면서 짠 눌러봐요. 짠짠. 요렇게 만들어졌나요? 뾰족하게. 자, 그리고 개구리 손을, 자, 이거를 여기 뒤로, 옆으로 다시 반을 접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쪽으로 반을 접어줘요. 쓱쓱쓱. 자, 이렇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쪽으로 오도록 또 접을 거예요. 자, 아, 친구들, 여기 접었던 것을 다시 펼치고 여길 먼저 접어줄게요. 이렇게 누르면서 얘를 요 선에, 대각선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요. 여긴 안 눌러도 돼요. 여기만.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입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쵸? 위로 다가 있으니까, 여기를 접는 거예요. 반을.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쓱, 접고, 손은 이렇게 펼쳐주고 다시 올려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잡고 여기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잡고 가운데를 앞으로 나오게끔 내 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에요, 이거는. 해주고 여기를 이제 세워줘야겠죠. 이렇게 개구리 눈을 이렇게 세워주고 자,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접어줬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접어줬던 아래로 자, 반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벌어져요. 뭐라고 이렇게 해. 하하하. 자,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짠! 입큰 개구리가 지금 완성됐는데요. 자, 이대로도 좋지만, 우리 아까 준비했던 빨간 색깔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요. 한번 접고, 두번 돌려 접고, 한번 더, 세번 접어서, 잡아서 칼로 씩씩 잘라주고요. 자, 풀로, 준비한 풀로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죠? 여기를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짠. 완전 붙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손으로 동그랗게 말아줘요. 말아주고, 앞쪽을. 이쑤시개가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친구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아랫부분에 살짝만 칠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죠. 개구리 혀! 개구리 혀로 파리를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짠! 혀까지 완성됐네요. 자, 이제는 커다란 왕눈이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 이만하니까 눈을 크게 그려줄 거예요. 이것 봐요. 너무 큰가? 이것 봐. 너무 큰가요?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내눈 너무 큰것 같은데. 정말? 이것 봐요, 친구들. 너무 클까요? 나도 모르겠다. 큰눈 그려볼 테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짠! 붙였어요. 자, 안녕. 깨굴깨굴깨굴이 노래를 한다. 안녕, 얘들아. 나 왕눈이. 개돌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짠! 이렇게 개구리를 한번 완성해보았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도 색종이 한 장으로 멋진 개구리를 한번 완성해보세요. 다 잡은 친구들은 좋아요,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고객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귀여운 개구리, 노래하는 개구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쓱쓱쓱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접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